그렇게 어쨌든 대통령과의 인연은 이제 스스로 우리 신 변호사께서 어 이렇게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끊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신 변호사께서 이제 시집도 내시고 이제 시도 많이 썼어요 대통령이 좋아요도 누르고 근데 이 시가 그냥 범상치가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미사옥으로만 가득한 시가 아닌 것 같고 이참언중유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시꺼 시어 하나하나에 약간 뼈가 좀 당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시를 세 개를 좀 이렇게 어, 갖고 있는데, 음. 어, 슬픔의 의미라는 시가 하나 있고요, 모를래라 내라, 모를래라는 시가 있고, 노년의 빛이라는 좀 시가 있습니다. 이게 어, 그러니까 순서 시간의 순서로 보면 어느 게 제일 먼저 쓴데? 아여게 어, 바로 시간의 아, 어, 순서군요. 아 이게 시간의 순서군요.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쓴시 이게 이제 노년의 빛이 가장 음. 나중에 쓴 그렇죠. 시. 예. 그러면 가장 먼저 쓰신 시부터 좀 이제 문학 시간으로 좀 바꿔야 어. 될것 같아요. 이제 정치 얘기. <laughs> 어, 윤 대통령이 좋아요라고 이제 누르기까지 했어요. 어, 그래서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 돌리니 슬픔의 쓰나미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닥친다.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. 어, 먼 세월 마지막에 먼 세월 지나고 빛바랜 젊음의 탁자 위한 방울 눈물 떨어진다.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. 이 시의 슬픔의 의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어요.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문구, 어느 시어에 어, 마음이 왔길래 이 좋아요를 눌렀을까? 글쎄요. 신님이 아, 저, 저는 모릅니다. 아. <laughs> 그러나 자어 제가 그. 어~ 그날 뭐~ 어, 또 저는 막 새벽에 막그 기도를 하는데 예. 한3 시쯤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잠깐 막 요걸 한번 보니까 어, 윤 대통령께서 그 좋아요를 누르신 거예요 그~, 예, 예. 그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한2 시쯤 됐어요 음, 그때까지 밤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어, 그렇죠 아이고 막이 양반 그~ 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음.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그~ 그런 나간, 마, 예. 마음이 아프죠 지 음. 근데 우리가 그~ 대선 과정에서도 그~ 윤 대통령이 그~ 밤늦게까지 어 그렇게 그 고심하고 하는 그런 게그 많았습니다. 예. 어, 사람들은 또뭐 그런 어, 이윤 대통령 그 좋아요 누른 시간이 두 시니까 아 그때까지 막그술 뭐 마시고 있었던 거 아니냐 <laughs> 또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아그윤 대통령은 예. 그그이저 뭐, 밤자 좀그이밤 어, 늦게까지 예. 어이그 깨어 있을 때가 그이 많은 보입니다. 음 그래서 이실루다 근데 첫 구절부터가 이제는 나이 때가 지나갔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. 나는 우리 신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 당연하죠. 뭐 <웃음> <웃음> 어떤 분들이 이거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도 아, 그, 그 시는 아무그 네. 이게 이제 나온다 하면은 네. 그 나온 다음에는 그그 시를 쓴 시인의 것이 아닙니다. 음, 그건 또독자의 것입니다. 읽는 사람의 것이야. 그렇죠. 아, 그럼, 그럼 윤 있어. 대통령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어.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아직 3년 넘게 나, 3년 가까이 남았지만 어. 여기서 나는 본인 자신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. 그 이제 그 그윤 대통령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<웃음> <웃음> 이제 어쨌든 쓰실 때는 여기에서의 나는 우리 예, 신 변호사님 예, 시인 예, 시인이다 예,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예, 게 맞군요 예. 헛헛한 발걸음 돌리니 이제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제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걸 우리는 늘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? 인생의 무상함도 예, 얘기하고 예.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돼 있는 거죠 어, 그렇죠? 대통령도 예, 이제 예.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한 부분일 수 있겠죠 언젠가 나의 시대가 갈 것이고 어. 나의 이 대통령 권력 예, 예. 임기도 갈 것이다. 그때내 마음은 허텀한 음. 발걸음으로 어 돌아가야 되는 음.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어, 있었겠고. 뭐, 우리가 막 그런 점에서는 그다 공감을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좋아요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. 이건 이제 저희, 저희의 대화하고 아. 대통령이 실제로 왜 눌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, 거기에 어, 그 한,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의 그 갈등이 그 표출하기 바로 뭐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. 맞아요, 예. 그 그래서,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. 저쪽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죠. 김건희 여사 어. 관련해서 굉장히 예. 그 강한 톤으로 예. 용산을 향해서 막 거칠게 예. 표현할 때, 예, 예. 마음이 아팠겠죠. 그, 그래서 이 시를 읽어 보시면서 어, 그런 어, 음. 뭐 그때까지 그 못, 어, 음. 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읽게 된 것이 아닌가 수, 예. 싶습니다. 었두 번째 시는 모를 래라 내라, 모를 래라인데 모를 래라 그모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. 아도 아이 돈 노. 뭐 이런 어, 뜻이겠죠? 뜻이, 예, 예. 예 예. 요거는 우리 저기 어. 신평 변호사께서 신이시니까 어. 우리 신앙성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럴까요? 하겠습니다. 예 예. 아, 한번 어. 이거 저기 우리 어.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눈을 감고 잘 들어 줘야 됩니다. 왜왜 예. 왜 환호하고 있죠? 뭐를 <laughs> <laughs> 아, 내라. 뭐를 내라. 아, 신평.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사람끝 하나 더 사고 지성으로 보살폈는데 그렇게 20년 쌓인 끈끈한 점한 칼에 끊어버릴 줄 어찌 짐작조차 했으니 모를래라 모를래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지 신의를 저버리면 하늘 아래 바로 설수 없거늘 아 모를래라 모를래라 살벌한 거리에 넘쳐나는 비열하고 교활한 웃음 배신의 칼부림에 천지가 빛을 잃고 검붉은 황무지에 불이 번진다 모를 내라 모를 내라 권력은 모름지기 가여운 백성의 눈물 애태우며 닦아주는 것 야소의 마음으로 신의 줄자려고 얻은 권력 필시 백성을 업신여기고 백성의 터전이 교만하게 굴림하리라. 물을 내라, 모를 내라. 멀리 날아간 화살 언제쯤 돌아오리나. 아, <laughs> 맙 맞습니다. 아유 시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고 저도 좋아요를 좀 눌러야겠습니다. 어 이제. 또 해석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 사람 것 하나 더 사고. 여기도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열기를 물 쓰고 날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르지에서도 여기 사람이 나오고. 이 예. 사람은 누굽니까? 여기는 분명히 화자는 아니에요. 시인은 아니에요. 시인과 뭔가 시인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누군가의 를 생각하면서 쓴사람이라는뜻 같거든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김건희 여사가 그윤 대통령 그 넥타이 하나 그 사, 사실 때꼭그 예. 한동훈 검사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그또 보내고 했습니다. 음 그만큼 아니, 지성으로 보살폈습니다. 그럼 여기 첫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네요.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그 사람 것 하나 더 사고. 그렇죠. 여기 주체는 이제 주원은 빠졌지만 주체는 김건희 여사고. 그렇죠. 어 그렇게 20년 쌓인 끈끈한 정한 칼에 끊어버릴 줄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보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보고 아주 소년한 말을 할 때. 그 마리앙토네트라고 그그 그 비유를 했죠. 예. 그 마리앙토네트가 그 어떤 분입니까. 그 어떤 프랑스의 그 왕비였다가. 음. 어이그 완전히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유폐돼 있다가 예. 어, 이 옷도 혼자 그다그막 벗겨지고 막그래가지이평민복을 갈아입고 예.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, 이 목이 잘렸죠. 음. 그 비참함을 극한 인물을 예. 바로 그이 어, 김건희 여사에게 그 빗대했다는 것은 그는 그윤 대통령 그 내분에 네 대한 그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이죠. 음. 그 자존심의 극 아 너무나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이죠. 예. 어.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음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. 막 그런 삶이죠. 예. 예. 배신의 칼부림의 천지가 비을 있고 여기에 배신도 이 배신을 하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<laughs>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보면. 어. 마, 그 어떤 막한한 뭐그 위원장이. 예. 어그 어떤 그 대선. 어, 음. 행보를 계속하면서 음. 어떤 이 총선이 아주 좋은 기회죠. 음. 막 그걸 예. 통해서 어, 자기가 그 다음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계획을 세웠지 음. 않습니까? 예. 그걸 실행을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음. 어, 마지막으로 그윤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를 그 이, 어, 어? 한다면 어, 신뢰를 이제 끊으면서 치고 들어온 거죠. 음.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그 밑으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쭉시로 표현이 아, 좀돼 아, 있는 아, 것 같습니다. 아, 아. 예. 막그 어...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. 예. 아. 근데 어쨌든 이제 요 모를레라 모를레라 시에서는 음, 음. 마지막 이제 뒤로 갈수록 야수의 마음으로 신의의줄자리고 얻은 걸려. 그러니까 어,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줬던 그런 어떤 주고받았던 신의를 끊어내고 어,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섰지만 필시 백성을 없인 여기고 백성이 터전이 교만하게 굴리 말이라. 이거는 이제 막그 시적 표현을 봐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시를 읽었을까요? 그런데 이 시가 그 의외로 음. 많이 그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. 예예. 예. 아마 그 어쩌면 읽었지 않겠습니까? 음. 제가 사실 어제 막 아주 그 국가의 막 주요 거의 공직자하고 만났는데 예. 이분이 그또 안전에서 바로 그 시를 이 시를 읽어봤다고 이 시를. 음. 말씀하십니다. 대통령도 그럼 읽었을 거 아니에요. 김건희 여사도 읽었을 거고.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만 좋아요를 눌렀다가는 <웃음> <웃음> 또 언론이 막 이제 제2의 갈등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. 어, 뭐그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. 예, 이해. 예. 예. 어, 세 번째 시는 노년의 예. 빛입니다. 예. 예, 흘러가는 인연의. 뭐, 요것도 한번 시가 그렇게 길질 않으니까 예. 우리 심평 변호사님의 또 예. 좋은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사실은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음. 마, 금방스럽게 한번 읽고 다시 한, 낭송을 하겠습니다. 노년의 빛, 신평 흘러가는 인연의 강물, 푸르고도 깊어라 안타까움과 아득한 슬픔 실은 채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모습 살면 살수록 강물은 더 빨라지고 나는 더 무덤덤해지고 세상은 더욱 고요하다. 사라지는 모든 것을 향해, 마모아, 음추 h 해줄 뿐. 강물에 낙조가 내려앉으면 노년의 붉은 빛, 저 a 불이 환하다. 음. 좋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여기 on, 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요? 시골에는 아직 설날이 다가오면 뻥튀기 기 n 가 등장합니다. n sir. Go o 어 지금 경주에 음. 제가 사는 경주에 그어 시장에 그 뻥튀기 음. 그 기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음. 모여가지고 이제 그이 뻥튀기 해가지고 음. 그 이제 그이 강정 만들죠. 우리 음. 어릴 때는 저걸 오카시가 됐습니다. 예. 오카시가 일본 말인데 그리고 오카시 한자 얼마나 그 아이들 그 당시 그 당분이 음. 그 필요했어요. 막그 음. 오카시 한자 이렇게 만들면은 그막좀그 그 아주 막부드하죠 막. 뿌듯하죠, 막. 어? 음. 그러나 저는 그 집안 환경이 그 사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음. 어떤 해는 옷가시를 만들고 어떤 해는 옷가시를 못만들못 못 만들었어요 음. 그리고 옷가시를 못 만드는 날못 만드는 해는그 옷가시 만드는 그 점포에 그, 그 가만히 그 음.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예. 어, 좀그 아쉽고 막 그랬겠습니까 음. 막그막 그런 걸막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가 쓴 음. 그림입니다. 그니까 이제 심평 변호사께서는 이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제 시로 표현을 하지만 음. 그게 꼭 비단 시인의 경험만은 아니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. 음. 뭐 그리고 막뭐 어떤 시가 나오고 나서 그걸 해석하는 것은 음. 있는 어, 독자의, 그 독자의 몫이죠. 음. 그러면 이게 우리 심평 변호사의 어렸을 때 아름다웠던 추억, 아름다웠던 음. 인연. 음. 이제 그것이 이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하셨다 라고 볼수 있지만 음. 개인적으로는 어. 바깥으로 또 나와서 이 이제 세상에다가 빗대어 보면은 이 흘러가는 인연, 이 인연은 음.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내네 분의 인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? 뭐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. 어떤 분들은 이, 이, 이 지금 이제 모를래라모를래라도 내라, 그렇고 슬픔의 의미도 그렇고 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인연을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,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인연은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됐고 흘러간 강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해석하는 게더 맞겠네요. 국어 시험이 나온다면, 아이고 글쎄요, 뭐그한 위원장이 뭐 지금이라도 이제 좀 마음을 바꾸고, 아그과거에막 예. 어, 그런 그 정말 그 지극정성으로 음. 어, 보살펴지 않습니까? 예. 어? 모든 면에서 막그 그런 분에 대해서 어좀 그런 공격을 한 것에 대해 한 음. 것이 좀 너무 과했다, 음.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좋은 관계를 그 다시 음. 그 수복을 해서 예. 이 총선을 그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음. 그 바람직한 거죠. 예. 근데 사사로운 어떤 개인 간의 정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신평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죠. 음. 자기를 음. 키워주고, 뭐 음.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다라고 음. 음. 표현할 정도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음. 후배니까 그게 맞는데 권력은 비정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부모 형제가 음. 없지 않습니까? 부모 자식간에도 못 나눈다 그러니그 권력인데. 그러면 자기 권력을 음. 갖고 싶어하는 자와 예.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간의 갈등은 음.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말이죠. 그, 그 과거의 그뭐 그런 역사적인 그 사실들 보면 우리가 막 그렇게 그볼 수가 있는데, 막 예. 뭐 현대에 와서는 조금 그 지금의 그 사회에서 그 조금 음. 그달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가령 말이죠. 그한 십몇 년 전에 그 유승민 그 원내 대표가 그 새누리당에 음, 박근혜, 어,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. 전 대통령하고 이 정면 대립의 장을 그 스스로 만들었죠. 진박 논란 펼쳐졌을 때이그 예, 예. 그 정면 또 충돌을 했는데 예. 그때 그 유, 유승민 의원의 그 인기가 막급 상승했습니다.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. 예. 어이 자체 그 차, 자기 지도자는 그 유승민이가 틀먹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예.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. 음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유 의원한테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그 씌워진 음. 겁니다. 그건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음. 어이 땅에 그 이름 없는 그 민중들이 그렇게 씌워버린 것입니다. 음. 우리 그, 국민은. 그렇죠. 그 이후로 유 의원이 사실 그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. 음. 유 의원이 그 대단히 그 똑똑하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사상이 훌륭한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저, 음. 불구하고 그저이 영향을 이제 발 발휘할 기회를 별로 찾지를 못했죠. 음. 그 우리 한, 국민 우리 유권자들은 그걸 기억하는군요. 그렇죠. 그 자신을 어. 키워준 사람, 정치적으로 키워준 그렇죠.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. 배신을 하느냐, 예. 아니면 의리를 지키느냐, 신의를 지키느냐. 그렇죠. 아. 한 위원장이 지금 그유 의원처럼. 아, 저는 이제 그래서 유승민 이펙트라고 그 명명을 했는데 예. 한 위원장이 지금 그 네. 다시그 어, 형을 배신한 동생으로서 그 프레임이 그 서서히 그 어떤 자, 음. 어, 누구의 뭐 어떤 그 작용이나 할 것도 없이 그 서서히 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덮어셔지면은한 음. 어, 위원장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. 제2의 유승민이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음.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될수가 있죠. 유예는 많은 한 위원장보다는 더 뛰어난.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, 그 자신의 그 정치적 미래가 그 차단당하는 그런 효과가 그 음, 생겼던 거죠. 음, 이른바 배신의 효과, 유승민 효과, 그런 뭐, 것들이다. 어, 제가 뭐 유인한테 죄송합니다만, 그 뭐, <laughs> 어, 어쨌든. 예, 그,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, 훌륭한 정치인이죠. 그렇죠. 예, 정치 역량도 뛰어나고, 예, 또뭐 어, 경제 어, 전문가시고. 어, 또그 정치인이 되면은 누구나 그렇습니다. 저 뭐, 그 이, 구의원을 한 사람도, 예, 예. 서울에 구의원 하는 사람도, 시의원 하는 사람도, 음. 아나그 궁극적으로 나이 땅의 대통령에 대해서 내 꿈을 한 펼쳐 보겠어, 음. 그런 그 어, 생각을 하는 거지요. 음. 그건 나쁠 거 어, 없습니다. 그건 당연한 그 생각이고 음, 음. 그런 견지에서 또 유인의 행동이나 한 위원장의 행동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음. 신이 뭐또 음. 인연, 의리 이런 음. 게 이제 중요하다. 이제 음. 국민은 음. 다 기억하고 음. 있다. 지금 우리 국민은. 어, 좀, 그런 면에, 그, 어, 상당히, 그, 민감하고 또 그걸, 그, 가치를 우선시합니다.